네, 크라마스타 최시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강의하셨던 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처형입니다. 제가 부럽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처형이 부러워요. 아직 13억 6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저는 다 닦아 쓰고 이제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아, 3억 6천만 원 어디 가서 벌기 힘든데 맞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상황이 다르고 저와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제게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셔서 또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제 아내가 처형 입에서부터 제 입에서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에서 좌측 사진이 제 30대 초반에 네, 직장을 다닐 때의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자, 남자분들 빼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전쟁이 나서 세상에 사람은 다 사라졌고 남자가 둘밖에 없더라. 좌측 남자가 나요, 우측 남자가 나요. 10년이나 젊은 맞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저보고 참 용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아마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화장품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쭉 써왔더니 네, 그렇게 10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쓰시면 어떻게 된다? 네, 충분히 네, 그만큼 애터미 화장품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사진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참 이렇게 왼쪽은 좀 인상이 찌푸려진 반면에 우측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도 정말 직장 생활할 때는 항상 월급이라는 그 벽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오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퇴근하기 전에 다 나가고 없어.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카드사, 은행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는 뭘로 살아야 된다? 카드로.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후불제 삶을. 그러니까 모이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카드가 항상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보다. 그렇게 그 벽에 갇혀있는 삶을 살다가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띄어지는 이런 얼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애터미를 제가 먼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 애터미라는 정보를 먼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의 상황이 어땠냐면 네, 비구니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네, 제 아내는 유방암 상기에서 말기로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부산에서 수술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올라와서 네, 항암 먼저 했고 그 다음 줄어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재들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암 후유증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없었는데 이렇게 집에 중증 환자 한 명이 있으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도 하고 선물도 줍니다. 그때 지금 현재 저의 스폰서님이신 그분이 이브닝 세트도 아니고 폼클렌징 딸랑 하나를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딸랑 하나가 저희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천연 폼클렌징이고 너무 좋다. 한번 써와봐라는 소리에 제 아내도 폼클렌징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써보고는
저보고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옆에서 좋다, 좋다, 좋다 하니까 남자도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써봤습니다. 그때 저는 삶의 큰 깨달음, 철학을 하나 얻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구나.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구나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남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요 솔직히 그래요.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폼 클렌징 없으면요 세수빈으로 세수하고 세수빈 없으면 빨래빈으로 세수하고 빨래빈 없으면 하이타이 풀어서 세수하고 그냥 스킨만 득지득지 바르면 별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아무튼 여성분들은 무엇이 그래 피부가 민감하신지 똑같은 폼 클렌징인데 메이크의 차이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 아내는 이 애터미의 폼 클렌징에 너무나도 만족을 했고 이 폼 클렌징이 너무 좋다 보니 애터미라는 메이커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차피 써야 되는 샴푸, 린스, 폼 클렌징, 디클렌징, 치약, 칫솔 등등을 무엇으로? 애터미로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바꿔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으로 애터미 후원하면서 그 당시에 약 7만 5천 원이라는 수당이 현금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 깜짝 놀랬고 궁금해진 겁니다. 왜? 제 아내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필품을 쓰면서 이마트도 썼지만 어떻게 11번가 등등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을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현금이 캐시백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애터미는 제품을 썼을 뿐인데 어떻게? 통장으로 그것도 현금이 입금이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 이거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랐고 궁금해졌던 겁니다. 도대체 애터미 후원이라는 이 제목은 뭘까? 그래서 제 아내는 저 머리에 가발을 쓰고 어느 날 애터미를 알아보러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필이면 그때 센터의 강사가 이더구 임페리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더구 임페리얼의 강의를 듣고는 집으로 돌아오더니 제게 한마디를 합니다. 애터미 사업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그 당시에 애터미가 뭔지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던 제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마디 합니다. 다단계. 그 세 글자 듣는 순간 아 항암의 후유증이 내까지 갔구나. 애가 이상해졌구나. 그리고 저는 야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절대 하지 말아라면서 제 아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을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넘어서서 방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기 시작했느냐?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제 아내의 인맥도 저도 이제는 다 알게 된 겁니다. 제 아내가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요. 애터미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통화를 끊으면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조금 전에 전화 왔었죠. 제품 사주지도 말고 회원가입도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한다라고. 그 정도로까지 방해를 심하게 했고요. 차키도 뺏었고요. 제 월급 통장까지도 다 뺏었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더구 임페리얼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무엇이 그렇게 좋았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저희 부부는 무던히도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싸움이 그거로 치달을 때쯤 제 아내도 더 이상은 애터미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저까지 반대를 하다 보니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안이 제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틀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무조건 반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은 들어보고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고 정확하게 말려달라고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무작정을 반대하다 보니 어때요? 계속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틀린 말이 아니구나.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딱 들을 테니까 내가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면 두 번 다시 애터미의 애자 말도 꺼내지 말하면서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이야기에 저도 애터미의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직장을 다닐 때 품질관리부서에 있었습니다. 품질관리부서는 뭘 하는 부서냐? 불량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잘못된 걸 어떻게 찾아낸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습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를 가서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그날의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정말 이렇게 팔짱 딱 대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는 떠들어봐라. 안 될 이유 꼭 찾아줄게 라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저는 사명이 뭐다? 안 될 이유를 찾아서 제 아내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메모까지 하면서 안 될 이유를 찾으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왜 하고 있을까요? 안 될 이유를 찾아내기는커녕 야, 이거 안 하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안 하더라도 소비자라도 안 하면 이거는 바보 천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투입 대비 들어오는 게 많으면 해야 되고요. 투입 대비 들어오는 게 작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세미나를 전부 다 들었는데 가입비, 월간 유지비 투입돼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샴푸, 린스, 폼클렌지, 니클렌지, 치약, 칫솔은 어차피 써야 되고요. 제 아내는 아팠다 보니 해모임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써야 돼요. 그러는데 돈이 들어온다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야, 애터미는 좀 다르다. 그러면 한번 해봐봐라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던 저는 그날의 세미나를 듣고 제 아내 보고 애터미를 한번 해봐봐라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처음 들으러 오신 분 계십니다. 그날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저도 처음 들으러 갔었고요. 그날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고 저와 똑같이 처음 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똑같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해봐라라고 했고 누군가는 설렁설렁 듣고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정말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날 그만큼 애터미의 도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애터미가 괜찮다는 것을 깨달음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 아내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애터미 사업 어때요? 해보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공짜로 돈이 되면 쉽게 돈이 되면 사기입니다. 그럼 다 잘 살지. 사기예요. 결국 애터미 사업도 만만치는 않았었습니다. 제 아내 제 허락받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집안일도 해야 돼요. 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애터미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다단계라고 무시하고 놀리고 일본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다단계에 빠져서 다단계에 미쳐서 치약 칫솔 팔러 다니더라라는 주변의 수근거림에 혼자서 차 안에서 울고 들어오는 모습도 몇 번이고 목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울고 들어왔는지 그 당시에 가발을 쓰고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눈물을 닦았던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발이 씩 돌아가가지고 황비용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 제 아내를 보고 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세월이 지났는데 크게 돈은 안 되니까 야, 돈도 안 되는 거 마 때려치우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봐라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제 아내
그 당시에 돈도 안 됩니다. 몸도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쉽지만 않아요. 그만둘 이유, 명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요, 애터미가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변의 그런 악마 같은 속삭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꿋꿋하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제 수당의 두 배나 되는 수당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그래프가 뭐냐? 빨간색 그래프는 제가 직장 다닐 때의 월급을 그래프에서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제 아내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월 수당을 월별로 그래프에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꾸준히 하더니 어느 순간 제 월급의 두 배가 되는 수당을 받더니 그동안 저한테 받아왔던 서러움을 한 풀이라도 하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네 월급 네 용돈 해랍니다. 자존심이 살짝 상했어요. 그런데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이게 내 용돈 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그때 힘있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짤을 태면 잘라봐라. 내게는 애터미가 있다. 라면서, 예, 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제는 제 소득이 뭐, 제 아내 눈에는 필요 없어질 정도가 되다 보니, 예, 제게 한마디 합니다. 또. 돈도 안 되는 직장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이나 같이 하자라고. 그때 저도 이제 정말 꿈이었습니다. 직장인의 최고의 꿈은요, 직장 안 다니는 게 꿈입니다. 여기에 계신 남편분들 힘들게 직장 다니는 거요. 다니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직장 안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저는 빠르게 이루고 어떻게 애터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터미라는 도구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 도구를 선택한 것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흐름의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저리 앞에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애터미 삶을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저는 첫 번째 무엇을 꼭 강조하고 싶으냐. 죄송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은 당연히 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첫 3개월째 힘들고요. 6개월째 힘들고 1년 힘들다가 3년 뒤에 힘들고 그렇게 고비고비가 옵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내가 애터미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만 진행하시고 움직이신다라면요, 누구나가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시는 거는요, 제발 주변 사람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해서 가지시지 마시고 나 스스로 가지십시오. 내가 직접 알아보고 애터미가 진짜 괜찮은 도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주변에 의해서 확신하지 마시고 누구가 내가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의 강의로는 절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또 한 번 더 스스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애터미 본사가 진행하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직접 가셔서 어떻게 우리가 집을 구하려고 해도 뭐 컴퓨터 하나 사려고 해도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면서 하시면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도구를 잡는 것인데 한 번 더 제대로 직접 가셔서 알아보시고 듣고 보고 하셔서 나의 확신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때요? 나가시면요 분명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애터미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젊은 나이에 크라마스터가 되었다고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10년 넘게 했습니다.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애틈에 왕도는 없어요. 뭐냐? 나가서 만나고 가보자고 계속 설명하고 이것을 무한반복을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10년이 넘게. 그러면서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모이고 각자가 말해서 소비자가 모여이다 보니까 그것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주변에서는요 절대 나에게 안 다가옵니다. 제가 평생의 꿈이 아우디 A7이라는 차를 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열 마스터 되었을 때 아우디 A7을 사게 되었어요. 처음 차가 탁송이 되어서 내려와서 차를 내리는데 차를 보자마자 집으로 올라가서 머리를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갔어요. 차 문을 내리고 탁 열고 탁 기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봐줄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봐줘요. 결국 내가 말 안 하면 절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내가 명단을 제대로 적고 그 적은 명단을 가지고 나가서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을 어디로? 이런 세미나로 초대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크라운마스터까지 오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제 크라운마스터 정도 되면 나가서 후원하고 미팅하면 전부 다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네. 절대 안 되더라고요. 우리끼리야 크라운마스터지 밖에 나가면요 단장이라면 사기꾼으로 쳐다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는 없구나. 결국 비전, 애텀이라는 도구의 확신은 누가 찾아야 된다? 본인이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하면서 애텀이가 좋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그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앉혀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확신을 볼 수 있도록. 결국 저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앉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상 플랜도 들으셨고 제 이야기도 들으셨고 제 과거에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셨다라면 애터미가 뭔가는 있구나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가셔서 내가 직접 날 지금 데리고 오신 분에게 어디를 가면 되는데 저 사람이 어디 가자는데 물어보셔서 직접 가셔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확인하고 움직이신다면요 분명 내 발걸음이 적극적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소득이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확신은 내가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행동을 하자. 나가서 만나고 초대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을 하신다라면 분명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가 상한선 임페리얼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좌절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라운마스터를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안 되겠다. 이때 내가 먼저 뛰지 않으면 다들 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크라운마스터를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목표를 잡았고요. 작년 6월에 도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작은 매출로 크라운을 도전하려다 보니 어떻게? 324명의 판매사들을 전부 다 만났어야 됐고요. 108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정말
만나면 요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제품 전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오다 보니 힘들어서 사람들이 지갑도 안 엽니다 하면서 만나면 어렵다. 만나면 어렵다. 만나면 어렵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단장님 꼭 이렇게 총장님 꼭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상담을 했는데 다들 어려워해요. 제 아내도 이번에 무리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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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했는데 야 어느덧 3분의 2의 도전자가 다 생겨버린 겁니다. 3분의 1을 더 만들면 되는 거, 더 만나고 미팅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목표는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어요. 1월 달에 목표를 잡고 6월 달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겠다 어려웠다 해서 목표를 포기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목표를 잡고 움직이다 보니 포기하려는 저를 누가 목표라는 놈이 제 멱살을 잡고 어디에 앉혀주더라? 크라운 마스터로 앉혀주더라는 거죠. 그게 저의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뒤에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어렵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어렵다고 했다가 그러니 저는 계속 받는 스트레스. 그런데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나아갔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어떻게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 어떻게 되더라? 목표가 저를 잡고 저 자리로 끌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목표를 잡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잡고 움직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발을 못 빼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서 누가 데리고 간다? 목표가 나를 데려가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은요 목표를 잡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크라운 포기했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좌절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있다? 다음이 있고 그 목표가 점점점 나를 그 자리에 앉혀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애텀이란 도구를 잡으셨다면 꼭 목표를 가지고 안 돼도 좋으니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좌절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욕하지 않고요. 도전해서 좌절됐다라고 누가 뒤에서 등 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시다 보면요. 분명 다음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임페리얼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임페리얼이라는 마지막 타이틀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의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왜 저 평범한 사람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저도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직장인의 회색 잠바 입고. 그런데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애터미에서는. 저는 요즘 이것 때문에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었었구나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애텀이란 도구는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는 삶이요. 참 아이러니하게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노숙자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 노숙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노숙자분이요 기도를 매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요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왜? 자기도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방법은 없으니까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다 보니까 이놈 숙자가 열받아서 하루는 하느님을 향해서 욕을 했다가 하루는 아 죄송합니다 했다가 또 하루는 욕을 했다가 하루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듣고 있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노숙자에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제발 좀 복권 좀 사놓고 기도해라고. 그런데 저는 우리네 삶이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은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으냐? 우리나라 굴지의 가장 큰 대기업인 S전자야. 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휴대폰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많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 줄도 모르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맞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누구 걸로 만들었다? 내 걸로. 뭘 주고? 돈을 주고 내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 돼서 제발 CEO가 될 수 있기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 그러면 또 부자 되신 분 있어요. 우리 요리 하시는 백선생님. 백선생님, 예. 백종원은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백종원이 있다.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예, 본인의 요리의 레시피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열티아에서 전부 체인점화 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칼질해서 돈 벌었을까요? 아니면 체인점으로 돈 벌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칼질해서 돈 벌었다라면, 그 정도 돈 벌었다라면 자기 손목 없어요, 지금.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했다라면. 결국은 백종원도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체인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력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뭘로 가져왔다? 자신의 것으로 공유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다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의 능력을 내 것으로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잘 살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려면요, 나의 노력으로 내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절대 성공을 못하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 하면서 뭐 하길 기도합니까? 잘 살기를. 결국 이게 뭐와 똑같다?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적어도 성공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원리는 만들어놨잖아요. 어떤 원리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하부에 내가 회원가입시킨 사람의 매출도 누구 거? 내 거. 내가 회원가입시킨 나의 지인이 회원가입시킨 사람도 누구 거? 내 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회원가입시킨 것도 누구 거? 내 거.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 사람이 알려서 내 밑에서 중국의 매출이 올라온 것도 누구 거? 내 거. 결국 애터미는 뭐다? 돈은 안 주지만 내가 열심히 뛰고 움직여서 함께하는 사업자들의 능력을 누구까지 공유받는다? 나에게까지 공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애터미는 잘 살 수 있는 원리는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를 할래 해도 뭘 하고 애터미라는 도구를 찾고 움직이면서 잘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애터미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나의 하부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 지방대 출신도 어떻게 이 크라운이라는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글로벌 후원을 본사에 요청으로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다녀왔어요. 그 중에 멕시코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제 하부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랑 딱 띠동갑이더라고요. 12살 차이가 나요. 남자 파트너인데. 나이로 봐도 누가 더 나아요? 제 파트너가. 그리고 이 친구는 운동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몸도 좋아. 총각이야. 그리고 언어는 브라질에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
그리고 멕시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4개국어를 해요. 스펙으로 보면 제가 낫습니까? 제 파트너가 낫습니까? 맞죠? 파트너가 훨씬 낫죠? 근데 제 파트너는 샤론이고 저는 뭐다? 크라운. 이것이 애터미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는요, 적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행동하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갖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애터미란 도구는 어떻게 해라? 꼭 잡고 가지고 가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 업계 1위 아직도 아메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 전 세계 10위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정주희 회장님 말씀 말고 그것에 빗대어 세상에 사람은 진짜 많구나. 그것도 회원가입 안 된 사람. 미국이 10년이 되었습니다. 3억 5천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회원가입 몇 명 됐냐고 물어봤더니 30만 명 회원가입 됐답니다. 3억 5천만 명 중에 10년 동안 몇 명이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 3억 4,970만 명이 아직도 회원가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없는 시장이 어떻게 나의 좌우 두 줄 바이러니 안에 모두가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계신 분들 어떠세요? 지금은 10이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하셨고 애터미가 10위가 아닌 1위까지 올라간다라면 이곳에 계신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적어도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크라운 임페리얼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없는 시장, 끊임없이 나아가는 글로벌, 끝없이 나오는 신제품들,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의 성장 동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5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 글이 아닙니다. 어떤 칼럼에서 뽑았었어요. 세상은 변해가고요. 이 변해가는 시점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됩니다.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왜? 계속해서 자동화가 진행되고 AI가 진행되고 그러면 사람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 가게 가면 무엇이 서빙합니까? 로봇이. 사람이 하던 것을 점점 무엇이 하고 있다? 로봇들이 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설 자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로봇 닦아야죠. 맞잖아요. 로봇 닦아야지. 로봇은 누가 닦습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해가는 시대에 어떻게 정말 나의 미래, 나의 노후,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애터미를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칼럼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꼭 임페리얼까지 안 가도 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가서 아들아 나머지를 부탁한다 하면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아들들 가서 꼭 임페리얼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로얄까지만 가도 먹고 살만 합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 아들은 로얄까지 가서 아들아 할아버지가 준 건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내 자녀들이 할 일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무는 제조업, 주춤하는 서비스업, 무엇이 부상한다? 부상하는 네트워커. 그런데 이 사람도 자신이 없었는가 봅니다. 퀘스천 마크를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정 정보를 갖고 있는 존재들보다는 각 가치를 연결하는 네트워커, 즉 플랫폼이 힘을 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중2인 제 아들에게 너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와! 1초도 안 돼서 바로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좋아라 해야 되나 실망을 해야 되나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려면 제 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뭘 해야 될까요? 예, 휴대폰을 봐야 돼요. 근데 부모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좋은 대학 간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들 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라 해야 될까요? 공부하라 해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그만큼 요즘 애들이 똑똑하다는 게 플랫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올린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득으로 결국 뭐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은 없고 사람들이 봄으로서 소득이 돌아오게 하는 각 가치를 연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랫폼 하다 보니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면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느냐? 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 소비자가 내가 나가서 만나서 알린 좌우측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나라에 가서 시차가 나든 미국이든 멕시코든 캐나다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형태를 뜻한다. 꼭 뭐와 똑같다? 비즈니스의 사업 컨셉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가 우리나라의 공인기관인.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비슷한 사업 컨셉과 똑같다라면, 애터미와 똑같다라고 느껴지신다라면 적어도 뭐는 해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알아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바뀌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종으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 사업 설명, 회사 이야기, 그리고 저의 지난 과거부터 이야기를 들으셨고 맞다 괜찮네가 이어졌다라면요, 오늘 이 자리로 끝내시지 마시고 어디로? 본사가 진행하는 오롯의 원데이 세미나와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미래를 보시고 도구로 잡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다라면요, 어떻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정말 부러워서 시작했던 제 처형도 해내는, 누구나가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애터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아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본사로 가셔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서 이 도구 잡으시고 이 도구를 잡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셔서 향후 5년 뒤, 10년 뒤 저 만나면 그때 그놈이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